시장은 다시 한번 1900포인트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지 3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연봉 연구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내구재 주문 예상 상회입니다.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이 8월에 비해 0.8%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1.0%는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슈퍼 앵거입니다. 엔화의 급격한 절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3분기 국내 GDP 성장률 3.4%입니다.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2분기와 같은 3.4%를 기록했습니다.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엔화 얘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엔 환율 75엔대, 뭐 엔거가 아니라 슈퍼엔거라고 붙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잠시 있는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수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글쎄 이 슈퍼엔거가 왜 생겼고 또 이제 그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좀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결국 그 엔화가 강한 것은 일본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 일부에서는 지금 투기 자금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까지 미국 언론에서 하는 건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유로화의 유로전 여제 뭐 이거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만은요. 유로화도 불안하고 달러화도 일단 3차 양적 완화까지 한다고 그런 여러 얘기 나오니까요. 달러의 또 추가적인 약세한테 결국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로요. 결국 이제 금을 제외하고는 그 화폐가 통용되는 것 중에서는요. 일본 엔화랑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위스 프랑은 한 달 전인가요? 스위스에서 자국의 그 화폐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남은 것은 일본의 돈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도 올해 들어서만도 네 번이나 그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갖기 때문에 뭔가 계속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일본의 정부 정책이 아직 그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은 답답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엔고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특히 일본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뭐 화학, IT 그런 거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중에서도 탑을 가는 정말 대기업은 뭐 그렇게 말이 되겠지만은요. 수많은 또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일본의 부품, 핵심 부품을 의존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로열티를 내는 곳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요.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것들 조금 좋아지고 카드너 좋아지는 건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들 얘기하는 엔고가 돼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이제 뭐 그 부품 같은 게 한국에서 좀 그 수입을 하고 좀 이런 쪽이 좀 그 싸질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에 그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있겠죠. 뭐 없다고는 아니고요.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그 위에 모기업 쪽으로 많이들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대우면 대우, GM 대우의 쪽에 많이들 쏠려 있기 때문에요. 정말 어느 정도 그 캐퍼가 있어서 그 정말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제외하거든요. 그 일본 회사에 그 납품을 많이 할 일이라고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엔고 이퀄 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 회복 뭐 이런 등식 자체가 좀 무리한 발상인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과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3.4% 성장을 했고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고 소비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고요. 건설 투자라든지 수출은 그나마 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수치로 봐서 지금 뭐 4% 올해 4% 성장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4분기는 3분기부터 낮다 이런 뭐 하는 관계자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근데 경제 지표들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은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지표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뭐 그래도 이제 국내 경제 상황 조금 짚어주시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3분기 국내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 요인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의 문제일 텐데, 국내 쪽에서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텐데, 국내 대기업들이 현금 이익이 뭐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비 증설이 조금, 좀 크게 확장을 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3.4%인데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 예정인 3분기 GDP 전망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는 1.3%에서 오늘 밤에 GDP 한 2.5%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도 GDP 성장률이 3%대까지 약간 조금 상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상 컨센서스만 부합이 된다면 뭐 증시에 뭐 악재로서 보다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보다는 다음 달 초에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명 의원 중에서 7명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근데 한 3명이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전에 FOMC에서는 한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는데요. 이번에 뭐 아직은 뭐 3차 양적, 뭐 커터티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했습니다. 주택 재용자 허용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의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상정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뭐 우리가 유럽 쪽에 약간 시선이 가 있었지만 뭐 향후에도 지표는 경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일단 부동산 정책도 좀 활성화하고 이러면 또 유동성에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일단 뭐 GDP 성장률은 컨센서스만큼만 나오면 호재일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경제 코멘트 어떤 조금 활성화 정책이 나올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GDP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11월 초에 있는 연준 회의가 더 비중 있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오늘 나오는 미국의 GDP는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수정치가 다음 달 11월 달에 나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12월 가서야 확정치가 나온다는 점도 한번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어닝 시즌 피크입니다. 오늘 내일 자동차, IT, 통신 서비스, 정유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표 선수들이죠. 대표 선수들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시즌도 이제 피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닝 시즌 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었는데 현대차 실적이 금방 나왔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 이제 현대차 실적 그 전에 좀 언급을 좀 하셨었고요.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전에 받아가지고 일단은 영업이익을 보니까 1조 8천억 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됐고 또 매출액에서 예산보다는 좀 크게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 코너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 내일 기아차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굵직한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종목군들 반등 보시면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운놀이였던 종목군들이 오르고 오늘 좀 상대적으로 IT나 자동차가 좀 부진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를 일단 좀 비교를 하면요. 글로벌 자동차 실적 전망 내년 실적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 말고 해외 업체까지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조금 내년에 영업이익 비교를 해봤는데요. 단기 순이익 일단 배제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10%대 이상을 약간 조금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타사자료인데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모두 10%대 이상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업체 쪽에 GM이라든지 포드 이쪽도 좀 성장을 하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약간은 내년에 좀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 자체가 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해외 업체랑 비교해도 역시나 국내 자동차 업체 분들이
좀 시점 면에서 여전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T 자동차만 얘기하는데 스모캡 쪽으로 자동차 부품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앵고 수혜주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OECD 국가별로 자동차와 완성차 업체와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들의 수출 증가 추이를 봤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2009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오히려 더 증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그 완성차는 업체는 약간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또 한미 FTA 때문에 그쪽에서 수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굳이 탑픽을 뽑으라면 역시나 현대모비스하고요. 그다음에 성화이텍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국의 현대차그룹이 7, 8월경에 아마 북경에 공장을 또 증설을 할 겁니다. 성화이텍의 이 약간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현대차 그룹을 다 따라가는 격이거든요. 슬로바키아면 슬로바키아. 그래서 뭐 한라공조, 만도 뭐 이런 종목군도 있는데요. 약간 시가총액 부담이 있고 현대모비스와 함께 성화이텍 이 자동차 부품주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현대차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그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학년역계는 IT주 좀 여쭤볼게요. 실적 뭐 여러 개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LG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삼성전기,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데요. IT주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좀 부진한 실적을 냈거나 뭐, 어딩 쇼크 수준 나왔죠. 실제로 뭐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나왔지만은요, 그 적자 수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많이 예측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벗어난 것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뭐 실적 시즌 다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코멘트가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내일 사업 분야별로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은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여태까지 나온 디스플레이라든가요. 반도체. 특히 오늘 하닉스에서 코멘트한 게 중요하겠습니다. 빠르면 4분기에는 가격이 안정되어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시황, DRAM 시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크다는 얘기했고요. 또 그 울트라 노트북,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인텔에서 내년도 1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 연말에 발표한다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DRAM 수요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 네, 그 냉정히 보면은요, 여태까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 회사들에서 얘기한 것들, 그리고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얘기한 것은요, 한결같이 좀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양치기 소년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항상 다음 분기 좋아진다는데요. 크게 좋아진 적이 없은 좀 답답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한번 믿어볼 요량이고요. 문제는 그 12개월 예상 PR을 한번 냉정히 좀 비교해봤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준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적자나서 상당히 오류가 있겠지만은요. 그 증권가의 평균치니까요. 참고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39배 정도 나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하닉스가 15.9배 정도 나옵니다. L전자 17.8배 나오고요. 삼성전자가 10.3배 정도 나오는데요. 재미나는 것은요. 애플 컴퓨터는 이번에 그 향후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당 9달러 이상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애플 컴퓨터 보통 때 15배 정도 그 예상 실적 기준 PR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11.5배로 훅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요. 앞으로 좋아진다, 좋아지는 건 다 좋은데요. 정말 지금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은 PR이 11.5배에 불과한데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장밋빛으로만 주식을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종목별로는 갖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미 다 나왔고 4분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 좀 전에 이제 보여주신 표 보니까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500선 회복입니다. 근데 500선 회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뭐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오전에 주식을 매도했었는데 현재 뭐 주식을 그 다시 사면서 쌍끌이 장세도 좀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게 EU 정상회담. 사실 성명서가 지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명서 초안에 나왔던 내용 일부와 또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들이 계속 속보로 좀 전에 나왔던 건 이제 헤어컨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성명서에 포함된지 안 된지는 일단 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학령 의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유로존 그 EU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 뭐 그 1900대 안착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요. 성명서는 그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9% 합증가만 나왔죠. 그런지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우리나라 증권사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시작하면서 바로 나왔던 증권사의 레포트들 코멘트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회의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다 그랬고 주식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지금 그 잘못된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증권사 투자 전략 팀이나 팀장들이 분명히 오늘 다수가 발생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밤늦게까지 또 주요 정상들이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래서 과연 그리스 국채의 상각을 어떻게 시켜주냐는 것인데요. 얼추 지금 50%를 까주기로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리스 국채 규모를 1000억 유로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핵심 사항이 합의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몇몇 통신에서 인용했고요. 미국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가 지금 오밤중이기 때문에 뉴욕 같은 경우에요. 좀 더 확실한 뉴스는 아직 여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의 몇 명의 어떤 의견을 급히 나온 것들을 체크해봤더니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 댄 도로라는 사람은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유럽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분명히 기다려야 된다. 이 친구도 이분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그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요. 주식 비중은 현재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둘러서 주식을 줄이면 낭패 볼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1950을 확보하면요, 오히려 비중은 조금 더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유로존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고 사실 뭐 조급하게 뭐 결론을 기다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투신권 매매가 매도하다가 소폭 순매수했다 지금 다시 좀 팔고 있는데요. 뭐 투신권이 이렇게 그 뒤늦게 주식을 사서 시장에 한번 오버슈팅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900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가야 될지 좀 이런 쪽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같은 이번 주에 시초 시즌 피크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그 보유하신 종목군들 최근 저점대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으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발표를 하게 되면 항상 뭐 보유하는 건 맞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근데 한 번쯤 매도 타이밍도 예, 좀 가늠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4분기 어닝 시즌도 있겠지만 일단은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철강, 화학, 조선업 종전 그동안 납폭과대업종도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미있을 수 있는 업종은 이런 납폭과대 업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롱으로 역시 좀 봐야 될 건 IT, 자동차, 그다음에 대형 지주사 쪽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IT 업종이 약간 소외되어 갖고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텐데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이항용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신 PER 밴드. 근데 좀 IT 업종이 환율 때문에 변동이 심한데 일단 뭐 좀 삼성전자가 매력적이고요. 일단 반도체 수출을 좀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 수출이 2010년도에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었는데 8월달에 -18%, 9월달에 -13%, 9월달에 -3.8%에서 이달 들어서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전 고점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단가가 하락이 지속돼서 마진은 안 좋지만 수출 금액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좀만 터닝을 하게 되면 국내 업체 분명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LCD 수출 부분입니다. 패널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CD는 아직 조금 늦습니다. 8월 달에 -18%였고 9월 달에는 -1%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증감이 터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와 LCD 일단은 지금 제품 단가가 낮기 때문에 좀 둔화되고 있지만 대만의 경쟁사 감상과 뭐 파나소닉도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좀 롱으로 IT 자동차 지주 그다음에 단기 재미있는 부분은 뭐 화학 철강 건설 조선 이렇게 좀 단기 조금 반등이 좀 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IT 자동차 지주사,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낙폭과 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